이번에는 열팽창 등이 고려된 RSS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는 기존에 우리 RSS 다뤘던 동일한 문제로 보겠습니다. A 블록과 B 블록이 있고 이거를 감싸고 있는 C 채널이 있는데 A 블록과 B 블록의 각각의 높이가 공, 허용 공차를 가지고 있고 어, C 채널의 높이 Y3도 허용 공차가 있을 경우. A 블록과 B 블록의 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총 두께의 공차 부분과 그 다음에 C 채널과 A 블록, A B 블록 사이에 있는 간격인 틈새에 대한 두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대표적인 공정 능력인 CPK는 어, USL과 LSL과 중심값 차이를 3시막으로 나눈 거고 이번 시간에 처음 보게 된 열팽창, Thermal Expansion은 기본적으로 열팽창 개수 알파 곱하기 온도의 변화, 델타 T 곱하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원래 오리지널의 길이 즉, 이번 문제에서 A블록, B블록, Y의 어, 높이가 되겠죠. 그게 델타 L이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 어, 흔히 보는 알루미늄 재질 같은 경우는 어, 그 열팽창계수 알파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어, 생각보다 작은 값입니다. 보통 어, 열팽창계수를 이야기할 때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그 단위 대신에 어, 우리 불량률 나타내는 ppm하고 동일하게 20 ppm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어, 알루미늄 경우 20 ppm인데 어, RSS 공차 계산할 때 열팽창계수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번 문제에서는 좀 임의로 큰 값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T1, T2 즉 A와 B 블록의 두께의 어, 열팽창계수는 1,000 ppm으로 보고 그다음에 C 채널의 어열팽장 계수는 500 ppm으로 보겠습니다. 즉 온도가 증가하면 a와 b 블록은 원래 있는 길이보다 어1000 ppm만큼 늘어나는데 c 채널은 500 ppm만큼 늘어나니까 요 사이에 있는 틈새 간극이 어 좁아지는 효과가 돼서 원래 열팽창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보다 이 틈새 측면에서는 어 간극이 좁아져서 분량률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음, 먼저 이 알파는 보통 또 CT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의 줄임말인데 어, 어, 열팽창계수 보통 알파 또는 CT라고 표현을 하고 어, 기존에 우리가 이 문제를 RSS로 풀고 나서 어, 이 클리런스에 대한 조건을 0 이하이고 뭐0.7 이하이고라고 우리가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0 이하는 1.9 bpm이 불량률이고0.7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1340 bpm이 불량률이 예측이 됐는데, 열평창 개수를 고려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0일 경우에는 1.9가 16.2로 증가되고, 1340이 3860 bpm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입니다. 어, 우리가 보통 다루는 모든 자재 조립들은 그 재료 특성에 따라서 CT 값이 서로 다르고, 어, 아포레이팅 조건이 대개의 경우는 상온이겠지만, 어, 아포레이팅 하는 동안에 자체 여론이나 주변 온도 또는 어, 기후, 뭐, 겨울철에 운영을 한다든가 여름에 어, 운영함에 따라서 이 CT 값은 본질적으로 항상 우리 그 제품에 영향을 미칠 거고 따라서 이 CT 값은 공차 계산에서 당연하게 어, 특히 정밀한 기계일수록 당연하게 고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열팽창 계수를 추가해서 공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존에 우리가 RSS 공차를 계산을 할 때는 각 두께에 대한 민 값과 토너런스를 아, 기반으로 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 톨로런스의 사분의 일 배에 해당되는 값으로 우리가 역산을 했고 그 톨로런스 기준으로 우리 RSS 즉0 2 5의 제곱 영점 이의 제곱을 더한 거를 스케어 루트 루트를 씌우면 그게 결국은 두 개의 합에 대한 RSS로서 톨로런스가 1 4 1 4가 나온다 그리고 닝 값은 두개의 산술 합3이 된다. 클리어런스는 이 y3와 요 토탈 t섬의 차이니까 마찬가지로 중심값은 민값은 차이를 구해서 2. 그다음에 두 개의 어포토너런스는아 t섬의 어, 어 표준 편차인 0.35와 y3의 표준 편차, c 채널 높이의 표준 편차 0.25에 또 rss에서 구한 0.44의 네 배가 톨러런스가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요. 열평창이 추가되면 간단합니다. 이 기존 계산에 어, 우리가 어, 생각하는 요 민값 이게 실제로 두께가 되겠죠. 톨러런스는 어, 실제 톨러런스 1에 해당되는 우리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높이가 1이 아니라 1 더하기 1, 2가 되겠죠. 근데 그 2가 어, 열평창 때문에 2. 얼마 얼마 로 증가될 텐데 그 증가된 양은 이민 값이 열팽창에서 증가된 거, 그 다음에 톨러런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증가한 거두개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두개의 합에 대한 아 우리 RSS를 취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테이블 보시면 Sommer expansion에 알파 곱하기 델타 t로 했죠. 알파는 우리 열팽창계수였고 델타 t는 본 문제에서 좀 열팽창 그 효과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100도 정도로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럼 100도에다가 알파가 아까 얼마였냐면 요 블록들은 저희가 1,000 ppm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 ppm 1,000 곱하기 델타 t 100 ppm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면 1,000 하고 100을 곱해서 니까 그러니까 10의 5승 10의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0.1이 음. 되겠죠. 어, 마찬가지로 어, 채널의 경우는 어, 500ppm을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0.05가 될 테고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우리의 그 열팽창에 의해서 늘어난 길이는 음. 알파 델타 t 곱하기 어, 오리지널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값 e 곱하기 민 값을 취하면 늘어난 델타 l이 됩니다 그러면 1 0.1 하면 0.1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중심값은 원래 길이 1에다가 늘어난 길이 1 0.1을 더한 값. 그러면 1.1이 되겠죠. 그리고 톨러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톨러런스에 0.1을 곱하고 원래 오리지널 길이를 더한 값. 그렇게 계산을 하면 오른쪽 열팽창이 고려된 민값, 열팽창이 고려된 톨러런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과거와 동일하게 이 톨로런스 기준으로 이거의 4분의 1배에 해당되는 standard deviation 표준편차를 구하고 토탈합의 어, 표준편차는 얼마냐 RSS, 즉 0.275, 0.275에 제곱을 하고 합을 하고 루트를씌운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에 4배를 해준 값이 1.55, 이게 이제 우리 톨로런스가 어, 되겠죠. 마찬가지로 y 3도 여기 있는 sumo expansion 값을 어, 이용하면 중심값은 5.25로 증가되고 톨러런스는 1.05즉 1이 아니라 1.05만큼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게, 바탕으로 한또 스탠다드 디레이션을 구해보면 0 2 6이요 마지막으로 토탈 두, 블럭의 두께랑 그 다음에 채널의 어, 3포 이두 가지로 이루어진 공차는 각각의 제곱을 더하고 루트를 씌운 0.4692가 나와서 이 값에 4를 취한 네 배를 취한 1.8768이라는 토를 얻게 됩니다. 즉 열팽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CPK 1.33 기준으로 어, 두 개의 블록과 C 채널에이1 1 1이라는 톨러런스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아 채널에 있는 틈새는 중심값은 2이고 어 톨러런스는 1.7321 안에 있는 제품이 어 나온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1000ppm과 500ppm 그다음에 델타 t 100도를 고려하는 열팽창을 생각을 하면 물론 굉장히 어어 어, 보수적이지 않고 굉장히 어 뭐라고 그랬죠익스트미하게 보수적이겠죠. 큰 값을 취했으니까. 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중심값은 1.95로 줄어들고 토론런스는 1.7대가 아니라 1.87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좀더 불량률을 어, 아,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겠죠. 이거를 실제 예전에 우리가 계산을 했던 클리런스별로 불량률을 산수를 계산해 보면 어, 클리런스가 0일 때는 과거 1.9ppm의 불량률을 예측을 했는데, 열팽창을 고려하면 16.2ppm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0.7 이하의 조건을 봤을 때 1340ppm 불량률을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열팽창을 고려하면 3860으로 두배가 넘게 증가하는 걸볼수 있죠. 요 테이블 그래프로 보면 좀더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기존의 열팽창을 고려하지 않은 RSS 조건에 각 틈새마다 조건마다의 불량률이고 음, 이 주황색이 열팽창을 고려한 케이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 알루미늄은 20ppm 이지만 우리가 고려한 것은 1000ppm, 500ppm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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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인 값으로 고려를 한 건데요. 어, 실제로 하면, 어, 요 델타의 한 10분의 1 정도, 뭐, 때에 따라서는 100분의 1, 뭐, 어, 어, 20분의 1,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열팽창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매우 정밀해서, 간극이 어, 0이라든지, 어, 그, 디멘션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음, 열팽창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해질 수 있겠죠. 백도라는 것은 리즈네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후가 겨울철과 여름철만 생각해도 실내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는 가혹하겠지만 외부에서 작동하는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리즈네브라는 온도 범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열팽창을 포함한 간단한 RSS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